쿠팡이 지난해 5,5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인데요. 쿠팡 측은 일단 계획된 적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쿠팡의 지난해 영업 손실 5,500억 원에 육박했다고요? 예, 쿠팡이 지난해 1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반대로 5,50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쿠팡, 그러니까 국내 법인명 포워드 벤처스인데요. 이 쿠팡은 오늘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매출이 1조 1,300여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3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것도 쿠팡이 처음이고요. 하지만 매출과 달리 영업 실적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47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4.5배나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4천억 원대 적자보다 더 악화된 겁니다. 다만 쿠팡은 계획된 적자라면서 로켓 배송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 비용이 약 89%를 차지해서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쿠팡의 자본금 규모도 드러났습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합한 쿠팡의 자본금은 1조 1,300여억 원으로 지난 2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 약 1조 5천억 원에 약 75% 정도가 실제 증자에 쓰인 셈입니다. 한편 지난해 증자가 이루어질 당시 쿠팡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약 600만 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